안녕하세요. 이것은 신발을 넓혀주는 도구입니다. 요거는 여자 거, 요거는 남자 거. 요거를 돌리면 이 신발 길이가 늘어나는 거예요. 요거를 돌리면 신발 길이가 늘어나는 거. 이쇠 구부러진 걸 돌리면은 넓이, 이 폭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그런데 맹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발등을 들어주질 못해요. 그래서 발등 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요렇게 쇠를 깎아가지고 내가 만들었어요. 휘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에 딱 꼽아요. 이렇게. 꼽고 요걸 넣어가지고 비스듬한 걸 넣어서 이렇게 밀어넣으면은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볼을 넓혀주는 거는 옆에지만 발등을 넓혀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걸 내가 만들었어요. 요 발등을 들어주는 거. 그러면 신발을 아무리 아픈 신발이라도 이거를 넓혀주면 발등 들어주고 이러면 발이 편안하고 참 좋습니다. 발등을 넓히는 거는 이 맹점이 있어서 내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발등 높이는 것은 이렇게. 이거를 넣을수록 점점 높아지죠. 이렇게. 발등을 높이는 거. 발등 높이는 것까지가 돼야지 구두가 제대로 늘어나요. 발등이 조여들면 엄청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낸 거예요. 이렇게 발등을 들어주는 거. 아주 신으면 아무리 작던 구두라도 웬만한 거는 다 자기 몸에 맞도록 발에 맞도록 이렇게 잘 조절할 수 있는데 맹점은 요것이 길이하고 볼만 넓히지 요게 없다는 거예요. 발등을 들어주는 거. 그래서 발등 들어줄 때는 요런 거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밀어놓고 이렇게 하면은 발등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구두 색깔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요런 거. 요런 염색약을 가지고 까만색으로 만드는 게 보편적으로 좋아요. 갈색이었는데 까만색으로 염색을 했습니다. 내가. 까만색으로 이렇게 염색하는데 인터넷에도 있고 구두 수선집이나 구두 재료상에 가면 이렇게 염색약을 팔아요. 요런 거. 요걸 사가지고 칠하면 돼요. 이 구두에 약을 칠해져 있다든가 뭐 해도 상관없어요.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막 같이 녹이면서 막 들어가서 새카맣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게 발등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쬐어요, 여기. 칼로 쬐고, 그리고 다른 가죽, 쇠뭐 아무거나 대고, 본드로 붙여가지고 까맣게 했어요. 그래도 발이 아파가지고 요 옆에를 찢었어요, 요거를.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신을 때마다 약간씩 늘어나라고, 볼 늘어나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볼 넓히고 등 들고 나서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죽을 찢어가지고 하니까, 이제는 뭐 헐렁헐렁하죠. 뭐 아주, 뭐, 이것만 신으면 발이 편하죠. 그래서 이걸 아주 애용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애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신발을 신다 보니까 푹신푹신해 좋더구만. 아니, 신발 밑창에 무슨 MDF를 갖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뚝 떨어졌네. 푹신푹신하더구만. 덜렁덜렁해서 보니까 이게 MDF 이게 떨어졌어요, 이게. 아, 세상에. 이런 구두가 다 있네요. 그래가지고, 본드칠을 이렇게 해요. 본드칠을 다 해가지고 붙여요. 우선은 임시방편 이렇게 쓰고, 이거, MDF는 물에 닿으면 안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구두 재료상에 가서 요 뒷굽을 하나 사서 통굽을 갖다 붙이면 돼요. 창만 걷어내고 납작머리를 피스나사로 확 잠궈버려요. 그럼 이 뒤로 삐죽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위로 삐죽 나오잖아요. 나와도 좋아요. 그냥 확확 박아버리고 나서 그라인더로 싹싹 갈아내요. 그리고 신으면 돼요. 이제 뭐더 좋은 본드도 없어요. 이 정도면 양호해요. 그래갖고 요거를 이제 붙입니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우선 임시방편으로 쓰고 이렇게 임시로 붙여서 쓰는데 이런 틈이 나거나 이렇게 쪼가리들이 날라갔을 때에는 이때는 이제 또 여기다가 에폭시로다가 이렇게 다 메꿈을 하고 나서 구두약칠을 합니다. 반죽을 잘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석재형 에폭시를 반죽에서 이렇게 싹 넣고 춧물 칠해가지고 싹싹 매끈하게 면을 만들고 나서
굳은 다음에 구두약질하고 그러면 되겠죠. 임시방편으로 쓰고 나중에 부속가에 가서 요거 뒷구만 사다가 갈아붙이면 돼요. 오늘은 아주 작아서 못 신을 구두를 이렇게 넓히고, 여기는 이렇게 에폭시 본드로 붙이고 에폭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조금 더 수명 연장해서 쓸수 있게 하고. 물론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구두가 많아야 열매 커야 되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넓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구두, 남자용 구두 넓히는 거, 요거는 여자용 하이힐 이렇게 하는 거 있고, 파는 것에는 이런 것이 없어서 내가 파이프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이렇게 발등을 들수 있게 그런 걸 이제 내가 만들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하면 신발은 얼마든지 늘릴 수도 있고 고쳐 쓸 수도 있고 색깔도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오늘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